안녕하세요. 또 오늘도 마실 가러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어떻게 잘 복습하셨는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배운 게 이제 알파벳 중에서 천간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지지. 지지는 제가 지난 시간에 소문자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 이 천간이라는 건 이게 하늘 천자잖아요. 그래서 사주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윗열에 있는 글자들 이게 천간이고요. 요 지자는 아마 땅 지자겠죠. 와, 망했다. 땅지 까먹었다. 와, 씨. 뭐 대충 비슷하지 않나요? 그래서 지지는 요 밑에 있는 글자들을 지지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지에 어떤 글자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천간은 10개, 지지는 12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12개를 쓰겠네요. 자, 봅시다. 임목, 묘목, 진토, 그리고 사화. 이제 제가 이렇게 묘목, 그러면 아, 나무구나. 진토, 그러면 흙이구나. 이런 거 감 오실 거세요. 그리고 오화, 미토, 그리고 신금, 유금, 술토, 무토랑 비슷하게 생겼죠? 그 천간에 있는 글자. 그리고 해수, 자수, 축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은요, 인, 묘, 진, 사, 오, 미. 샤오미 때문에 외우기 좀 편해요. 그리고 신, 유, 술, 해, 자, 추. 김혜자 선생님 덕택에 외우기 편해요.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속성 부여를 해줄게요. 임목, 묘목, 토는 다른 색으로 쓰고 싶다. 진토. 그리고 사화, 오화, 미토, 그리고 신금, 유금, 술토. 와, 되게 복잡해 보이네. 해수, 자수, 축토. 자, 얘네들은 땅의 기운이기 때문에 그 계절의 기운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그각 계절은 봄이었다가 봄이 끝나야 여름이 오겠죠? 또 여름이 끝나야 가을이 오고, 가을이 끝나야 겨울이 오겠죠? 또 겨울이 끝나야 다시 봄이 오고요. 그래서 이 계절 사이사이에 토가 정리를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배치가 돼 있어요. 근데 그막 어려운 얘기는 나중에도 저희 늦지 않잖아요. 일단은 내가 좀볼줄 알아야 재밌는 거니까 그런 얘기는 좀 나중에 합시다. 나중에 하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있는 글자는 대따 커요. 건물만 해요. 얘는 손바닥만 해요. 얘도 건물, 손바닥, 건물, 손바닥, 건물, 손바닥. 자, 그러면 토는 어떻냐? 토는 봄 끝나는 토가 건물. 얘는 손바닥. 가을 끝나는 토가 건물. 손바닥. 그럼 이제 건물이 뭘 뜻하는지 아시겠죠? 네, 양. 손바닥은 음. 그럼 얘도 양. 그럼 뭐, 양, 양, 양. 아유, 헷갈린다. 양, 그래서 양이면은 엄청 큰 거고, 음이면은 엄청 작은 거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두둥. 사주를 아무거나 하나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무술무신임오 짜잔 썼어요. 이렇게 썼는데 이제 응용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 자리가 나거든요. 이게 나예요, 나. 근데 이제 내가 누구냐 막 이제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다 흙이잖아요. 흙이 엄청 많죠. 흙이 엄청 많은데 이 흙이 우리 토생금 기억나시죠? 이 금을 다 생해주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적은 거 전부 다 양이에요. 건물만큼 됐다 커요. 그리고 얘도 요 글자잖아요. 건물만큼 됐다 크니까 생이 잘 이루어지겠죠. 근데 두 개나 있으니까 엄청 크게 이루어지겠죠. 그 다음에 금생수니까 일로 가겠다. 그럼 이 수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겠죠? 뭐 이렇게 커. 아, 이거보다 더 커지겠다. 막 진짜 이만해지겠죠? 이 수가. 왜냐면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가버리니까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화는 얘는 얘만 지금 보니까 조그만해다. 그쵸? 손바닥만 하죠. 그럼 이 친구는 생을 먼저 한다 그랬잖아요. 극하기보다는. 근데 얘는 이제 작은 애고 얘는 큰 애란 말이에요. 어차피 극을 해도 별로 표시도 안 나겠죠. 근데 생을 먼저 하려고 이렇게 위로 올라갈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은 우리 이 친구 입장 한번 볼까요? 이거 물이잖아요. 큰 물이잖아요. 그럼 물은 나무를 생해야 되는데 여기는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 토. 이거 금. 이게 수, 이게 화니까 나무가 없죠. 생할 게 없죠. 생할 게 없으면은 그때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럼 얘 철푸덕하고 내려앉으니까 얘 꺼졌겠다. 그쵸? 그럼 결국에 이 사주는 제가 이거 뭐 여러분들 보시기 좀 힘드실까봐 옆에다가 다시 좀 옮겨서 적을게요. 그럼 이 사주는요, 결국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토, 금, 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토생금, 금생수, 그래서 뭐 나중에 뭐 삼상격이다 막 이런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다 필요 없어요. 그런 거다 필요 없으시고 그냥 이것만 보세요. 그럼 이 수가 뭐냐 하고 봤더니 이 위에 이제 이런 것도 우리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요거는 제가 그뭐 외우시라고 안 해도 아마 외우실걸요? 왜냐면은 이 수는 여기 이제 편제 이런 식으로 써져 있어요. 이 돈이거든요, 돈. 그러니까 제가 외우시라는 말씀 안 드려도 왜 외우시는지 아시겠죠? 이 편제, 정제, 이 제자 들어가 있는 게이 제가 그 재물 해가지고 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답 하나 나왔다. 이 사람 돈 진짜 많이 벌겠다. 그쵸? 돈 진짜 많이 벌겠네요. 그쵸? 근데 우리 여기에다가 을목 또는 작은 나무인 묘목 한번 이렇게 넣어볼까요? 이 사주에다가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지금 결국에는 토생금, 금생수 아주 물이 막 어마어마해졌죠? 그럼 여기에다가 큰 나무 말고 작은 나무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작은 나무가 휴욱 하고 밀려가겠죠? 그럼 이 사람한테 작은 나무는 정관이에요. 여자 사주라면은 남편을 의미해요. 그럼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남편이 휩쓸려 가는구나. 그냥 그대로 통변하셔도 돼요. 편제 때문에. 돈 때문에 남편이 휩쓸려 가는구나. 하지만 이 여자는 돈은 많이 벌겠구나. 이런 식으로 응용하시는 거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몇 번만 연습하시고 이 알파벳 다 외우시고 이렇게 적용시키면 금방 잘볼수 있어요. 물론 이제 어려운 사주도 있고 좀 디테일한 것도 있으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하겠죠. 근데 뭐내 인생이 어떻겠다 뭐 이런 거 보시는 건 되게 쉬우시고 오늘 각자 한번 적용시켜 보세요. 진짜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모두 다.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요거 잘 암기하시라는 거. 이게 알파벳인데, 알파벳 암기 못하면 안 되죠. 그리고 주어 동사. 막 여기 해당하는 거는 이제,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요런 생과 극인 거고. 게임 끝났어요, 그러면. 끝이에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